가수 이루가 프로모션 차 인도네시아로 떠났습니다. 네, 제가 이제 또다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또 이렇게 다시 가게 돼서 오늘 이렇게 인천국제공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이루는 편안한 옷차림에 선글라스와 모자로 공항 패션을 완성했는데요. 인도네시아로 떠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죠. 제가 그 인도네시아에서 그 영화에 잠깐 출연을 하게 됐어요. 그리고 또 이제 그 영화의 OST에 이제 까만 안경이 또 이렇게 수록이 돼서 이제 그 영화가 11월 달 이제 이번 달에 또 개봉을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영화 홍보차 이렇게 이제 방문을 하게 됐어요. 인도네시아의 영화 헬로 굿바이의 OST로 까만 안경이 수록되면서 특별 출연까지 하게 된 이루. 인도네시아에서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.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 가수로는 최초로 인도네시아 TV 프로그램 출연도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. 항상 떨리는 것 같아요. 또 왜냐면 저번에 이제 제가 6월 달에 잠깐 또 다녀왔을 때도 굉장히 뜨거운 또 그런 반응을 또 보여주셨는데 또 이번에 갔을 때는 또 얼마나 그런 또 큰 또 성원을 또 보여주실까 또 그런 기대에 또 항상 이렇게 부풀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에는 굉장히 또 많은 또 한국에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또 이번에 가서는 또 예전에 또 그런 거에 또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많은 걸 보여드리려고 저도 많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. 이루는 21일부터 열흘간 인도네시아에서 각종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프로모션을 진행할 계획인데요. 잘 다녀오겠습니다, 여러분. 밤에 잘 계세요. 국위 선양하겠습니다. 국위 선양하는 마음으로 인도네시아로 떠난 이루. 프로모션 잘 마치시고요. 인도네시아는 물론 아시아 전역에서 사랑받는 가수로 거듭나길 응원하겠습니다.